11월 9일 장 끝나고 셀트리온이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 주주들이 매일 매주 금요일 날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번에는 월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봐봐 2020년 3분기에 매출액이 5,488억 컨센서스가 4,500억, 4,600억 정도였거든 근데 거의 한 800억 900억이 더 나온 거예요. 영업 이익이 2,453억. 영업 이익률 44.7%. 지난 분기 대비는 28% 매출액이 28% 증대했고 영업 이익은 34.9%.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매출액은 90%, 영업 이익은 137.8% 증대했어. 매출 증대는 바이오 시밀러 및 테바 아조비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9.9% 성장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영업이익은 매출 신장과 생산 효율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37.8% 증가. 어마어마한 성장이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4배야. 근데도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높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번에는 램시마 IV가 전체 23% 차지 램시마 SC가 38% 트룩시마가 4% 허주마가 4% 테바 8%그 다음에 제약케미칼이 10% 이렇게 해서 제품이 아주 이상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재무상태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지 그 다음에 중요 업데이트를 또 이렇게 해줬는데 회사에서 보면 2020년 2분기 유럽시장 점유율을 보면 렘시마 렘시마가 오리지널사 레미케이드보다 더 많아 점유율이 55% 트룩시마 트룩시마는 이 혈액암 치료제거든 이것도 거의 리툭산이 오리지널인데 그거보다 1%가 더 많지 37% 허주마. 허주마는 아직까지는 허셉틴이 오리지널인데 유파감 치료제예요. 허주마는 아직까지는 오리지널보다는 많지 않은 16%. 이것도 언젠가는 오리지널을 넘겠지.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확고하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임플렉트라, 임플렉트라가 이 지금 유럽의 램시마거든. 이름이 약간 틀린데 미국에서는 지금 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3%, 트룩시마는 20.4%, 허주마는 조금 미미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지. 또 회사에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 현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CTP17 있지. 이게 뭐냐면, 하 휴미라. 오리지널의 약품이 휴미라인데, 에브비에서 개발한 거야. 이게 연간 세계에서 팔리는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려. 원화로 거의 27조가 넘게 팔리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는 허가 신청을 올해 3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 1, 4분기 3월 안에 아마 승인 날 거야. 미국에서는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CTP16, 대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CTP39,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그 다음에 CTP43, 스텔라라 자가면역질환 ctp 4 1일 암젠에서 개발한 골다공증 약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계속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에서 말하기는 한 해에 한 개씩 바이오시밀러를 런칭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것대로 계획대로 나가고 있어.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골다공증 이름이 프롤리아야 바이오시밀러 이거는 시장 규모가 한 47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는 5조가 넘겠네. 지금 임상 일상을 개시했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진행 및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까지 결과가 나왔거든. 그래서 글로벌 이상, 삼성을 같이 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달에 식약처에 긴급 승인을, 긴급 허가를 신청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지 그러면 뭐 셀티의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아질 거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및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아까 얘기했지 글로벌 경증 피험자 일상이 끝나서 그 결과까지 나왔고 글로벌 경증 중동증 2삼상을 지금 치, 실행을 하고 있고 나는 코로나 치료제를 셀트론에서 개발한다고 100%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미국의 두개 회사 일라이 릴리, 베이네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한네 개사 정도가 치료제를 2021년에 출시를 할것 같아.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하루에 미국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씩 넘어가니까 치료제 시장은 어마어마한 거지.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백신 시장이 훨씬 더 크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2021년에 백신은 400억 달러를 추정을 하고 있고 치료제는 2021년에 매출이 60억 달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닝스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데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주 정도 그러면은 뭐 셀트리온이 최소 일주 이상은 하겠지 대기사가 네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년에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셀트리온에서 진단키트 발명을 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 2100억 원 공급 계획을 했었지 이게 항원을 진단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신속 진단을 하는 거거든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을 뚫었으니까 아마 이후에도 수출할이라 믿어.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셀테리온을 믿고 가면 돼. 알겠지? 이거는 다케다. 아시아 페스픽 인수 완료해서 종합 글로벌 제약사로 진출하기 위한 스텝을 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가면 된다고.